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경복궁. 조선시대엔 수백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던 조선의 정궁이다. 이 경복궁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곳에 여인들이 거처하던 내전이 있다. 궁궐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왕실 여인들의 생활 공간. 그만큼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활동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그런데 왕을 대신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여인이 있다. 바로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그녀가 20여 년간 누렸던 막강한 권력의 숨은 힘. 그건 그녀의 측근으로 늘 그녀의 곁에 존재했던 환관이었다. 태정태세 문단세. 아마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이렇게 조선시대 왕의 연보를 외웠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 500년간 이 궁궐의 안살림을 맡았던 이 왕비들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는 못하실 텐데 그 중에 이 문정왕후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정왕후는 중종의 아내이자 명종의 어머니로 이 명종이 왕위에 있는데도 무려 20여 년간 실권을 누렸던 여성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보면 이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2년 뒤인 1547년, 지금의 과천인 양재역에 이런 벽서가 나붙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붉은 글씨로 씌워진 이 벽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주 집정 우상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아래에서는 간신들이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이 당시의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 대자보인 셈인데요.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주는 여자 임금이란 뜻으로 이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종이 왕위에 있는데도 실권은 문정왕후에게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은 왕이 15살이 안 돼 즉위하면 왕실에서 최고 어른인 대비가 발을 치고 섭정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왕위에 오를 당시에 명종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렴청정을 하던 문정왕후가 도대체 얼마나 권세를 누렸기에 이런 벽서까지 나붙었던 걸까요? 서울 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공릉동. 이곳에 문정왕후의 묘인 태능이 있다. 현재는 이 일대의 지명으로 쓰일 정도로 태능은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다. 왕과 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 여느 왕릉과는 달리 문정왕후는 홀로 모셔져 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능은 여느 왕릉 못지않게 화려하다. 무덤 주변엔 십여 개의 성물들이 능을 호위하고 있다. 공분 주변을 동그랗게 돌로 감싸고 있는 것이 병풍석이다. 왕비 혼자 모셔진 능 중엔 유일하게
경풍서까지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또 하나의 릉이 있다. 바로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과 그의 부인 인순왕후가 묻혀있는 강릉이다. 강릉은 2년 앞서 조성된 태릉과 비슷한 양식을 하고 있다. 릉 주변에 각종 성물들이 세워져 있고 봉분 아래엔 병풍서까지 둘러쳐져 있다. 그러나 태릉에 가려져 우리에겐 그 이름도 생소한 강릉. 명종은 지금도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듯하다. 문정왕후의 섭정기는 다른 그 대비들의 섭정기하고 다르게 다른 대비들의 섭정기는 원상들에 의해서 어떤 보좌를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상들이 결정을 하면은 그 대비는 그냥 추인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문정왕후는 원상들의 그 결정을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강하게 그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을, 그런 정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뭐 여군주였다라고 그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 그녀는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일까? 당시 문정왕후의 권세를 짐작해낸 것이 그녀의 불교 정책이다. 봉은사는 원래 왕릉 옆에 세워져 있던 능침사였다. 봉은사에서 모셨던 왕은 명종의 아버지인 중종과 할아버지인 성종. 봉은사는 왕실과 인연이 깊은 사찰이었다. 그런데 명종 즉위 이후 봉은사는 왕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봉은사 대웅전 뒤편에 세워져 있는 한 건물. 이곳에 보우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문정왕후는 보우대사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한다. 그리고 보우대사와 함께 각종 숭불 정책을 발표한다. 내가 그때 이제 그 대선사로 임명된 보우대사는 여기서 승과평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네를 승과평이니까 스님을 뽑는 마당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4천여 명의 도첩을 내줬는데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였고 그렇습니다. 아주 대중을 시켰죠. 불교 중흥에 큰 공을 세웠죠. 그러나 이러한 숭불 정책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것이었다. 유교 이념을 표방했던 조선은 불교를 철저히 탄압했다. 그 결과 성종과 연산군 때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시험과 승려에게 자격증을 주는 도첩제가 모두 폐지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문정왕후의 숭불 정책은 자연히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